여수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여수시를 포함한 22개 시군의 각종 지체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센터는 올해 상반기 건축 허가 148건, 사용 승인 56건을 처리해 전남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도면이나 재질, 설치 동선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각종 편의시설 관련 건축 도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한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애약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특히 건축주분들이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선도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추세로 사료됩니다.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건물에 마련되는 편의시설들이 설치 기준에 부합해 실용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